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아쿠아포닉스라고 돼 있는데 네. 요거 뭐 밑에는 물고기 있고 위에는 뭐 상추 같은 게 있어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쿠아포닉스는 그 물고기 배설물을 분해를 해서 식물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영양분을 이제 식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남는 거는 다시 물고기로 보내는 이제 물고기와 식물이 같이 자랄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아, 순환하면서. 네. 아, 요거 이제 관상용이고. 예. 네. 아, 재배기 요쪽에 네. 이쪽으로 재배기가 있구나. 예. 네. 아. 요거는 이제 식물 재배를 전용으로 네, 개발된 네. 거죠. 아, 네. 그렇구나. 그럼 요거는 아파트에서 그 뭐 빛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요거 자체 빛으로 가능한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빛이 공급되니까. 아. 그럼 여기는 이거는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관리는 우리 회사에서 네. 이제 모종하고 양액 교환하고 청소하고 이것을 서비스로 갖고 있어요. 아, 이게 그러면, 상품이 돼 있어요. 아, 나중에 그 추후에 구매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그 약간 좀 작은 식당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네요. 식당, 학교 또 네. 경로당 그런 네. 데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이제 송파 가락초등학교에서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초등학교에서 예, 관리를 이렇게 이제 따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수확해서 학생들 네. 밥 먹을 때 실제로 활용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실습도 하고 네, 네. 그걸 실제로 수확해서 네. 또 자기를 식단에 네. 반영을 하고. 네. 네. 그런데 그 가락초등학교에는 거기 이제 저희가 설치돼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예를 보여서. 그렇구나. 네. 요거 뭔가요? 이 재배기는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이제 테이블 위나 네. 또 그런데 집에서 이제 어디 갖다 놓고 쓰기에 적당한.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식물을 그러니까 키워도 우리 뭐 상추 먹는다 이런 그 상상은 하지만 실제로 매일 막 먹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사이즈 뭐 혼자 정도 먹기에 1인 2인 가구들이 먹기에 예, 충분하겠네요. 1인 2인 가구 먹기에 적당하고 이거 뭐 좀 자르면은 네. 이렇게 조금만 자르면 이렇게 또 이렇게 수북하게 돼서 일러도 한 그릇 막 범죄되거든요. 네네. 예. 뭐 그런 거고 이제 뭐 시간 조절 이런 것도 다 되는 거고요. 아, 그러면 예. 이 빛 베란다에 굳이 안 내놔도 이 안에는 자체 빛으로 그렇죠. 예. 키우는 게 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오, 이게 가정용이나 뭐 이런 데서 되게 좋겠네요. 예, 이제 요거는 또 집에서 쓰다 보니까 그 이것저것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새싹채소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잎채소도 할 수 있고 새싹하고 잎채소가 다 할 수 있고 예. 그럼 이거 안에 광량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새싹 성장에는 이 빛이 적당하고 잎채소 키울 때는 이제 여기 적당하고 좀 더 밝구나 이게 예. 그렇게 이제 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좀 약간 건강한 이런 것들을 좀 길러서 직접 먹을 수 있겠네요. 예. 이런 여기에 필요한 약액이나 뭐 이런 부산 재료들은 다 공급이 되는 거죠? 예, 양액이 이제 구입하시면 양액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게 이제 소진이 되면 회사에서 양액도 팔고 있기 때문에 주문하셔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집에서 와이프가 고기를 좋아해서 예. 야채를 정말 많이 사다 먹거든요. 예.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 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 이거는 예. 저런 시스템은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이제 밑에 어항 때문에 이제 그런 약액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조경용으로 예. 좀 쓰시는 거고 혹시나 밑에 어항을 빼면 이것도 가정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항에 물고기를 없애고 네. 얘 이제 박테리아로 그 분해하는 걸 없애면 네. 이것을 이제 양액을 넣는 네. 통으로 쓰면 네. 저기 영양액을 그대로 넣어서 하면 여기다 이게 지금 가격이 350만 원 정도니까 네. 이런 건 아파트 같은 데다 놓고 활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이제 그렇게 부담이 안 되죠. 거기가. 네네네.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이라서. 그러고 집에서 이제 쓰면 가구처럼 네네. 좀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게 좀 옮길 수 있어야 돼요. 네네네. 네, 그렇죠.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 안 무겁거든요. 네네네. 이제 요거는 아주 무거워서 네.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워요. 네. 이게 가정에 적합하죠. 가정이나 또 뭐 로비 같은 데도 이제 적합하죠. 로비 같은 데?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잔디 깎기. 네요. 네, 가면 배터리 두 개가 포함 가격이라고 합니다. 아, 그거는 이게 배라서, 빠지는 배라서. 이게 지금 충전기하고 배터리 다 포함이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거 하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부. 잔디 바지도 따로 있고, 네, 됐습니다. 예.
거절도 되고요. 1, 2, 3, 4. 네, 높이 조절되는 거죠. 예. 네.